유효 횟수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왜 PT를 받아보면 내가 10개까지 했는데 선생님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사실 그 하나 더부터가 진짜 운동이라서 하나 더를 시키는 거거든요. 뭐 10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10개 중에 유효 횟수는 그 끝에 한 2개가 될까 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유효 횟수만 타겟팅할 수 있는 1350만 유튜버인 에슬린 X 루틴을 가져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운동을 하면서 좀 기록을 할 건데 일본에서 100만 다운로드 이상을 기록한 근력 운동 메모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한번 운동을 기록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짜 좋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오늘 제가 유효 횟수로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유효 횟수 100회 운동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운동은 바벨 숄더 프레스 할 거예요. 이거 덤벨로 대체해도 괜찮고 그냥 뭐 프레스 운동 기구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는 이유가 조금 더 안정감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무게 선정을 내가 간신히 10개에서 12개 사이에서 실패를 할 수 있는 무게를 고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세트는 유효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그니션 세트라고 해서 뭐 굳이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뭐 점화 세트, 그래서 내 근육에 좀 불을 켜주는 세트고, 이 한 세트를 진행하고 난 뒤에 15초 쉬어줍니다. 15초 쉬어주고 다시 세트를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랩 카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20개를 채울 때까지 하다가 실패하면 15초 쉬고, 하다가 실패하면 15초 쉬고 해서 20개를 채우면 이 운동은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하면서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이 방법으로 운동을 되게 많이 요즘에 했는데 와, 이거 진짜 효과적이어서, 일단은 이그니션 세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워밍업 같은 이그니션 세트였고, 지금부터 15초 쉬고 저는 이거를 20개 채워보겠습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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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첫 번째 4개. 지금부터 이제 한 5개입니다. 5, 6, 7, 아씨, 까, 8, 9, 10, 아씨, 그만, 까. 11개. 아, 죽겠네. 전략을 이제 3개로 가야겠어. 아. 15. 16. 아. 17. 끝내보겠습니다. 18. 19. 아, 끝. 유효 세트 6세트에 걸쳐서 20개를 채웠습니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운동은 끝.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사레레 해야 됩니다, 사레레. 근데 오늘 사레레를 제가 정말 재미난 방법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일단은 첫 번째 이그니션 세트는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kg로 12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자세, 테크닉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냥 합니다. 하나, 둘. 오케이, 이그니션 세트 끝났고, 그럼 이제 덤벨의 무게를 절반 이하로 낮춰요. 그래서 전 4kg 잡았습니다. 아까 10kg 했고 4kg 잡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유효 횟수 시작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 들고 5초 정지. 1, 2, 3, 4, 5, 하나, 1, 2, 3, 4, 5, 둘, 셋, 넷, 다섯, 일곱. 처음에 7개 했고 우리 두 번째 가겠습니다. 1, 2, 3, 4, 8. 그 사례에는 이게 힘들어지면 반동을 쓸 수 있으니까 그 반동을 그냥 아예 못 쓰게 위에서 정지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운동 강도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습니다.
14개 했고. 오케이. 자, 마지막. 6개 할 수 있게끔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 18. 1, 2, 3, 4, 5, 19. 1, 2, 3, 4, 5. 오케이. 자, 네, 끝. 두 번째 운동은 사례를 했고, 처음에 10kg로 12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4kg로 7개, 4kg로 7개, 그 다음에 4kg로 6개 해서 딱 20개 쉬었습니다.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 보시죠. 아, 추울 것 같은데 세 번째 운동 가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처음 보는 운동이었는데, 근데 사실 비슷한 걸 하긴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덤벨 힙 허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 운동이냐면 측면 삼각근과 후면 삼각근을 동시에 타겟팅할 수 있는데, 약간 고중량 후면 삼각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프로 선수분들이 이런 동작 비슷한 거 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동작을 먼저 좀 설명드리자면, 딥스를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약간 상체 앞으로 숙여놓고 딥스를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쪼으면 측면 삼각근이 올리겠죠? 더 올라가다 보면 후면 삼각근이 쪼겠죠? 승모근도 물론 개입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동작입니다. 이게 해보면 수축감이 엄청나거든요. 이그니션 세트 시작해보겠습니다. 14kg로 이그니션 세트 진행합니다. 와, 근데 이거 느낌 진짜 좋아요. 대박입니다, 진짜. 만약에 첫 번째 이그니션을 잘했다면 제가 16개밖에 못할 거예요. 아우, 굉장히 지금 삼각근의 자극을 제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시 US 10개 채웠고 10개 더 채우겠습니다. 6, 7, 8, 9, 10. 오케이. 한 20kg로 했었어야 됐네. 조금 가볍게 해서 강도가 조금 낮았던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어깨가 엄청나게 펌핑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자, 다음 운동, 네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론트 레이즈 할 거거든요. 프론트 레이즈. 근데 프론트 레이즈를 스트레칭감 있게끔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보통 프론트 레이즈라고 하면 여기서 이 정도까지 들어주는데, 이렇게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려고 스트레칭을 좀 길게 해주는 프론트 레이즈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여기서 프론트 레이즈 하는데 완전 이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늘어나게끔 해서 여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오케이. 이제 US 20개 채워보겠습니다. 하나, 초고강도 훈련이기 때문에 계속 실패 지점을 부딪히기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자, 마지막입니다. 15, 16, 17, 18, 19. 그러면 이렇게 이제 네 번째 운동이 끝나고, 사실 총 80개 한 겁니다. 80개. 그래도 이제 마지막 100개를 향해서 마지막 운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운동은 페이스풀 할 거예요. 페이스풀. 페이스풀은 우리 어깨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올려주는데, 그 중에서 특히 후면 삼각근을 많이 강조해주고, 그 다음 페이스풀을 잘하면 사실 승모근까지도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윗라인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그니션 세트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우리가 보통 페이스풀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얼굴 쪽으로 당기기만 하죠. 근데 이번에는 당긴 다음에 프레스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이그니션에서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열, 하나. 이그니션 세트는 이렇게 하고 이제 유효 횟수에서는 그냥 할 겁니다. 그냥 할 건데 완벽하게 정지, 완벽하게 정지만 해서 총 20개 채워보겠습니다. 오케이, 유효 횟수 시작. 그냥 완벽하게 깨끗하게 횟수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5초 휴식,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1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꺾게. 와, 와, 역대급 펌핑감.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해보시죠. 제가 요즘에 이 유효 횟수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유효 횟수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찾다 보니까 이런 루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을 되게 제가 요즘 많이 접목시켜서 하고 있는데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번만 꼭 따라해보세요. 한 번만 따라하면 이거 무조건 반하거든요. 꼭 해보십시오. 자, 처음에 페이스풀은 제가 12kg로 했거든요. 12kg로 이제 이그니션 세트 12개 진행했고 다음 12kg로 7개, 12kg로 7개, 12kg로 6개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7, 7, 6, 3세트 안에 끝났으면은 좀 이 무게가 가볍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다음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가 올리는, 무게를 올리는 거고, 아까 전에 이거 봤죠? 이 형 4개, 3개 이렇게밖에 못하잖아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기록을 해야지만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 더 높은 강도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꼭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근력 운동 메모라는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피트니스 어플을 사용하면서 이 기록을 하면서 진행해 봤어요. 이게 어플이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쓰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써보셨다면 꼭 써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운동한 거를 얘네들이 그래프로 바로바로 보여줘가지고 성장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써보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얘가 인스타나 트위터랑 연동이 돼요. 샵 오운완 이런 거 하기에 되게 좋은 어플이니까 한번 꼭 써보십시오. 근력운동 메모였습니다. 어깨 아파.